네, 주신 말씀으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 주셔서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또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간다라는 건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건그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이 그림자 같지만 이 땅에 임해서 그것을 실체로 보고 증거로 만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구나. 오늘도 찬양했지만, 주의 나라, 오리라. 이런 고백들이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것. 왜 그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 꿈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가 된다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되면 이 꿈을 혼자만 절대 못 꿔요. 왜? 함께 이뤄가고, 함께 꿔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전달되어지고 공유되어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조호영 목사님께서 부목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어쨌더니 하용재 목사님께서 내가 꾸는 꿈을 꾸면 돼. 이런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 목사님이 꾼 꿈은 뭘까요? 오늘 요셉에 빗대어 말하면 어느 날 요셉에게 꿈이 임했던 것처럼 하 목사님에게도 꿈이 임했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구나. 성경적인 교회, 사도행정적 교회, 액추19, 바로 그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 꿈을 가졌고, 그 꿈이, 예, 그냥 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예,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계속 더큰 꿈을 꾸게 하셔서 지금의 온누리교회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부교육자로 있지만 여러분 이 꿈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절대로 하영재 목사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마다 부목사님들한테 이 꿈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만 생각하면 잠 하루에 두세 시간 자도 힘들었긴 했어요. 힘들긴 한데 막 설레이는 거예요. 힘듦이 아니라 행복으로 다가오는. 여러분, 그러면 건강한 거죠.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일 중독 차원이 아니라 힘든데 이것을 하는 게 행복해. 그럴 때 반드시 성과가 있고 열매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조직이든 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교회가 어딥니까? 온누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질문해 봐야 돼요. 계속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가? 또한 온누리교회 성도로서 나는 이 꿈에 설레이는가? 여러분 다 온누리교회 성도님이시잖아요. 그런 차원에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주셨어요. 지금 자녀가 없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냥 어느 개인으로서 가족을 꾸리고 또 친척들까지 돌보는 어떻게 보면 부족자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뭐 몇십 명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별만큼 땅에 모리알 먼지만큼 그렇게 많은 민족을 수많은 사람들을 너의 자손으로 만들 것이다. 심지어 자기는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아내도 폐경에 거의 가까운 그때쯤에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그 꿈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37장인데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부름받아서 이제 37장까지 왔는데 어느 때까지 이삭, 야곱을 넘어서 누구에게까지 요셉에게까지 이어지는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본문입니다. 계속 꿈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지금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이 꿈이 누군가에게 계속 번져야 돼요.
누군가에게 계속 공유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 어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꾼 거잖아요. 자기도 원해서 꾼 게 아니라 꿔진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수동적으로 꿈을 받았어요. 잘 해석이 안 되지만 대략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단들이 나에게 절하고 뭐 별들이 절하는 거 보니까 내가 뭐가 되려나 이런 생각까지는 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다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꿈은 계속 이 인류 역사 히스토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요셉이라 하면 예, 많은 자녀들 12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분명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은혜의 시대는 모든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안에 이 복음이 있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 꿈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이 꿈을 받아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을 이뤄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복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나는 이 꿈이 있는가? 이 꿈에 나는 설레고 있는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오늘 한 주를, 한 달을, 1년을 이 코로나 기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앞으로 나는 10년, 20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참고로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너 믿음이 있구나. 내가 언약 확실하게 약속해 줄게. 그래서 그 당시 동물을 쪼개서 딱 갈라놓고 거기 사이 지나가면 그게 계약서인 거예요. 우리는 종이에다 내용 쓰고 도장 딱 찍듯이 그렇게 계약을 하셨는데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400년 동안 너희 자손들이 종살이를 할 것이다. 갑자기 예.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서 이 큰 민족을 이루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민족을 홍해를 건너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여정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이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꿈을 이뤄가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뭐 했다? 예시적으로 주셨다. 이런 차원에서 요셉 이야기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시작점이 야곱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퍼즐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조각 한 조각 퍼즐을 맞추듯이 지금도 그렇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맞춰 가신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우리 장로님 장로님의 우리 공동체 장로님의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 권사님 위로해 드리고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에다가 한 목사님 오늘도 영상이지만 하목사님이 자신들을 이 수원원으로 이렇게 보낼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도님과 권사님 너무 성실하시고 너무 충성스러우신 분인데 두 분은 뭐 많이 안 하셔도 된다고. 왜?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장로님들 많이 계시니까. 근데 두 분은 그냥 여기 계시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계시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된다. 진짜 그렇거든요. 제가 장례 위로 예배 간 거잖아요. 위로 조문 간 거죠. 그래서 원래 제가 느꼈던 이 장로님과 권사님에 대한 마음을 막 성령의 감동대로 막 풀어냈더니
그런 마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권사님이 화답으로 맞아요.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자기들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피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됐는지. 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당연히 있지만 그냥 존재만으로도 저 사람이 저곳에서 예배하고 저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이 은사인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더 넓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야 됩니다. 어떤 눈을 떠야 되는가? 꿈과 부르심에는 절대 비교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밝히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비교합니다. 뭐가 낫고 너가 뭐가 열등하고 우울하고 이러면서 때로는 낮은 자존감에 상처받기도 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은 절대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 부러워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한 달란트 남기는 게더 중요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 몸된 지체로서 나의 부르심,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몸된 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정, 리스펙, 이것이 있어서 늘 자존감 안에서 건강하게 마음 관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 남겨봤어요. 피스 한 조각의 위대함은 그것이 없이는 작품의 완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 편에선 절대 필요한 피스 한 조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충성은 의미가 분명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또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또 우리 함께 동역하고, 심지어 우리 일상 가운데 직장을 다니고, 또그 직장 안에서 이러저러한 동료들과 일을 하고, 많은 삶의 경우의 수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심지어 누군가의 해함, 누군가의 오해, 누군가의 배신, 나의 연약함, 이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그 믿음은 안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기 부담스럽지만 안전한 믿음은 될수 있다라는 것. 왜? 그 믿음 가운데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예, 안심할 수 있어요. 멀리 보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시작.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굉장히 하나님이 제한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구,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이 주어이고, 하나님의 누구누구, 하나님의 뭐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말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제한받으신 하나님. 그렇게도 볼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위대,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참으세요. 때로는 굉장히 낮게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세요. 이런 것처럼 이삭을, 야곱을 그렇게 하나님이 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 이상진인데, 이상진의 하나님. 저 인생 가운데 펼쳐주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전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크시고 더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저의 인생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고 저러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어요. 엘리 하나님이 있고 다윗의 하나님이 있고 모세 하나님이 있어요. 다 다른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춰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걸맞게
여러분,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더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여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 특히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은 대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이 어디까지 왔다? 야곱에게까지 이르렀다. 또 마침내 요셉에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뭐합니까? 암시하는 구절이에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어디? 가나안 땅.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에 계속 살고 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런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그 꿈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땅을 온전히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 지금 역사적인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어느 날 갑자기 침범의 땅이 내 땅이다 하고 차지한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당시 나그네로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을 내가 통치, 나의 킹덤, 나의 주권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땅을 줄 것이고 그 땅을 살 수 있는 백성을 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와 또 모세오경, 여호수아서까지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꿈을 왜 주시는가? 킹덤을 위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뭐 많은 유튜브 영상들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 앞으로 되어질 세상, 뭐 투자 뭐 이런 차원에서 메타버스에 투자해라, 뭐 몇억, 뭐 몇조, 몇천조 뭐 이런 얘기들 뭐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메타버스가 무엇입니까? 메타 초월한, 버스 뭐예요? 그냥 버스가 아니에요. 유니버스. 그래서 초월한 세계, 가상 세계가 이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안에 경험되어진 것이 있어요. 싸이월드. 지금 뭐 얼굴북, 뭐 다 SNS에 약간 그냥 표면적이긴 하지만 그냥 이 세계 안에서 서로의 교제를 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 단면 2D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3D, 4D까지 일어나는 가상현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거기서 뭐합니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 첫째 딸 시온이 우리 방학해서 네, 계속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네. 근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세상이 이미 됐고 더 이제 VR 쓰고 그 리얼 3D 안에서 리얼감을 느끼면서 그거 가상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앞으로 더하면 더할지 덜해지지 않는다. 이런 세상을 관망하고 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메타버스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킹덤이 뭡니까? 메타버스예요. 여러분 믿음에 우리 VR을 끼고 있잖아요. 그죠? 반응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죠? 아멘. 믿음의 VR을 끼고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이것이 막 믿어줘요. 찬양 중에 임하시는. 어디 임하셨어요? 육신의 눈은 안 보이는데 우리는 보여요. 믿음의 눈이 있다고 보여요. 이게 가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상 공간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졌대요. 우리는 코리안인데 천국 시민을 가졌으니까 천국 시민답게 천국에서 말하는 이 법, 이 주권을 믿고 살아야 된다. 파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메타버스, 믿음의 메타버스, 천국이라는 메타버스를 타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또 다른 공간, 게임이든 뭐든 일상이든 그런 공간을 만들어 사람들을 계속 끌어당겨서 그곳에서 자기들의 킹덤을 만들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메타버스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이 필요했고 그래서 백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이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먼저 보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해서 그곳에서 400년 살면서 수백만 명의 자손으로 만드는 이 놀라운 프로젝트를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위해서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뭐합니까? 허비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에 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며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이제 반전이에요. 어떤 반전인가? 그러면 이제 4대째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연약해, 아내도 팔고 뭐 이런 여러 연약함도 있고, 이게 어떻게 유전적으로 이삭도 아내를 팔아요? 그리고 야곱은 뭐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네 명이 돼서 자녀가 12명이나 되는 이런 엄청난 그런 가정의 환경들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4대째 되면 좀 더 환경이 좋아져서 와, 이 정도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구나. 함께 가정예배 드리면서 와, 은혜 받고 막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야, 너희들은 진짜 나의 꿈을 이룰 놀라운 가정이구나.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팔려가잖아요. 왜 그랬을까? 아니, 왜 하나님 있는 사람이 왜 가족끼리 팔고 뭐 거의 죽이려고 하고 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 그냥 형제들이 한순간에 분노 때문에 요셉을 판 게 절대 아닙니다. 그 가정 안에 특히 엄마가 네 분이잖아요. 근데 두 분은 주인이고 두 분은 하인이야. 거의 여인 천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들이 12명인데 이 자녀들 안에도 엄청난 정치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붙었다, 저렇게 붙었다. 요즘 정치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유익이 있으면 이쪽으로 붙었다. 이렇게 연합했다, 저렇게 연합했다. 12명 안에서도 엄청 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가장 중요한 아버지는 누굴 사랑해?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을 편애해요. 그런 기본적인 환경이 있었는데 또 요셉이 거기에 이게 불씨 있으면 거기 기름을 끼얹는데 형들의 잘못을 자꾸 아버지께 이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해가 되는 모습일 수 있어요. 요셉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정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다? 아버지의 문제다.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가 있어요. 저는 이제 부모니까 가끔 아내랑 보는데 되게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대통령 고은영 선생님 모든 것에 해답을 갖고 있어요. 프로가 다 그렇게 이제 편집해서 만들었겠지만, 예, 너무 잘 만든 프로예요. 관계, 부모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 상처의 자기 어렸을 때 모습도 다 덜어볼 수 있는 유익한 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이 보면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왔잖아요. 꼭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 이렇듯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의 문제도 누구의 문제다? 예, 1차적으로 요셉의 문제다, 형들의 문제다, 이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야곱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찌 여기 뒤에 보면 느지막히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더 사랑하긴 했지만 보이지 않는 이 형제들 간의 이 다툼, 언제 자기를 배신할지 모르는, 왜 많이 배신을 당했던 야곱이기 때문에 이 상처, 이 쓴뿌리는 어마어마합니다. 잘 못 믿어요.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어린 늦둥이 요셉만 싸고 도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요셉은 어리잖아요. 뭐 17세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게 학습되어졌기 때문에
형들의 저런 여러 상황들을 은연 중에 아버지께 보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아버지 건강한 아버지, 야, 너 자꾸 고자질하면 너 형제들과 관계 어려우니까 너 그만해도 돼. 이러면 되는 건데 계속 아버지가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왜 다 물질에 관련돼. 양치는 거 다 돈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주 일상적이면서 정치적이면서 서로의 많은 오해와 질투와 시기들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국도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밭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봄에 특히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농부들이 이렇게 밭을 잘 이쁘게 고르게 잘 이렇게 골라놓은 그런 밭이 있어요. 그러면 씨를 뿌려서 잘 자라겠죠. 이것이 이게 정상이죠. 농사를 지으는 이게 정상적인데, 여러분, 하나님도 농부인데 하나님은 이 원리를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신기하게. 여기가 밭인가? 이런 사람들, 이런 가정들을 주님이 선호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어디면 야곱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셔서 이제 요셉에게까지 이 꿈이 이어지고 이 사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까 나눈 것처럼 이 요셉과 형제들의 상황, 이 부모님과의 상황, 결탁고 좋은 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뿌리면 정말 씨가 잘 심겨져서 줄기가, 뿌리가 내려져서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아주 복잡하고 아주 상처 많은 그런 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다른 밭을 찾지 않고 그 밭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다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예, 이 기준대로만 하지 않으면 나는 안 쓸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죄인들도 연약한 자들을 품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이해시켜주고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씨름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야곱이죠. 야복강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이 져주세요. 하나님이 져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때로는 희생하셔서라도, 자신의 의지를 굽혀서라도 우리 믿음을 일으켜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우리 손을 붙들어주시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수많은 그 당시 성령 충만한 뭐 예배자가 다윗만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또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호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자녀들을 데려온, 왜 다윗은 안 데려왔냐라는 거예요.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들이 이세가 대했을 거, 형제들이 그렇게 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정전 중에 도시락 갖다 주면 고마운 거잖아요. 왜 화를 내는지, 그 엘리압 형, 큰형님은. 평소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디 조그만 게, 저리가 맨날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맨날 꾸지람 당했던 인생이 누구예요?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왜? 그런 가운데도 이것을, 이 상처를, 이 어려움을 하나님으로 푸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이 요셉의 마음처럼 이 야곱과 형제들의 관계처럼 꼬이고 설켜있고 쓴뿌리에 이 죄악에 배신하고 죽이고 싶고 팔아버리고 싶고 그런 모습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그것이 우리의 내면이라 할 때 야 어디 나를 대하는데 너희들 그 마음으로 나를 대하냐 다 저리가 다 쓸어버리고 내 새롭게 할래 하는 그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모세를 보세요. 바울은 어떤가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그들은 상한 마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상한 자를 찾으시는가? 왜 상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잘하시는 게 그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야 돼요.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배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거잖아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 쓴뿌리 많은 사람, 상처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더 불러주세요. 그리고 온전케 하세요. 모난 부분 있으면 깎아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오래 걸리긴 해요. 그리고 계속 깎여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탁월한 조각가처럼 우리를 그렇게 멋진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타버스를 이뤄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요셉이 어리숙하고 또 미흡하고 고자질쟁이 같은 모습, 배려하지 못하는 아버지 편에서만 형제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왕따였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 앞으로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가 소망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최소한 요셉처럼 사용하신다. 아멘. 세상 보이는 직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 내게 이런 모습 비슷한 게 있구나.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대하신다. 이것이 막 믿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 한 발 이거 봤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맞아요. 제가 한 발 더 갈게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놀랍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타버스 안에 놀라운 집을 지을 것이고 교회를 세울 것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아, 이런 그림이었구나. 그래서 더 예배하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여러분을 세우실지 반드시 저는 믿습니다. 저 혼자만 믿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싱어들 나오시고 밴드들 나오시고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미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야곱, 요셉이라는 가장 정말 황무지 같은 여기에 씨를 심으면 뭔가 자라날까 하는 광야 같기도 하고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우리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요셉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이 이루실 꿈을 주셔서 놀랍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의 꿈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꿈, 우리를 통해 이뤄갈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인생을 방향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다같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2절 고백하겠습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사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우리 주 앞에 오른 손 들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결론일 수 있는데요, 요셉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때 쫙 나타나서 유다가 야, 왜 우리가 피를 묻히냐, 그냥 팔아버리면 우리 눈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다 그것 때문에, 살리는 그 사명을 그가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죽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살았어요.
어찌 보면 그때부터 요셉은 아, 나 거저 사는 거구나. 그 외에 종으로 팔려서 누명도 쓰이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꿈 해석하지 못하면 또 죽는 거예요. 아주 파란만장한 스펙타클한 인생을 그가 왜 살았는가. 계속 죽어야만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에게 올라와요. 그래서 말씀이 올라왔어요. 이 말씀 때문에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까지도 해석이 됐어요. 치유도 받았어요. 그래서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대로 형들이 와서 다 절했어요. 심지어 아버지도 와서 절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때로 용서하셔야 돼요. 진짜 용서하기 싫은데, 진짜 멀리하고 싶은데, 가서 확 그냥 한번 욕 한번 쏴주고 싶은데, 그런 나를 계속 어떻게 말씀 앞에 죽이는가. 너가 죽어야 나의 나라가 산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여전히 내가 내 안에 내가 많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의 신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때때마다 올라오는 내 자신의 이 욕심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그래서 오늘도 죽습니다. 오늘도 저를 죽여주시고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의 마음만, 하나님의 발걸음만, 하나님의 일하심만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 안에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처럼 언제든지 죽어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없고 예수만이 내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영적인 실체를 반드시 알아서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보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킹덤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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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들 기도할게.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이기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하찮음을 당했는데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져서 때때마다 그래서 올라오고 쓴뿌리가 올라오고 죄가 올라오는 이유가 다 우리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라. 아,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로워진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겠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겠구나. 이게 거룩하심이에요. 여전히 쓴뿌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때로 잠도 안 오잖아요. 시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다. 예, 괜찮아. 힘들면 힘들다.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가 믿음이에요. 아,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바라보는구나. 그것만 해도 돼요, 때로는.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 이 모습, 이 연약한, 이 모든 있음뿌리, 죄악된 모습도 아시면서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향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에 치며 통솔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드는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로 말미암아 여전히 나에게 눌려있고 여전히 나의 자신의 쓴뿌리에 깔려있고 내 죄성에 눌려있는 불쌍한 내가 있습니까? 오늘 그런 나를 향해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종이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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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하게 해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더라도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한 몸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부주심의 그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운명이 또 다른 새,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죽어야 다시 살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라는 것이 아니라 백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가 중요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그려져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그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리셋이 안 됐는데 계속 프로그램 깔면 뭐합니까? 계속 예 바이러스 일어나고 문제가 생. 여러분 안 되면 껐다 키세요. 컴퓨터 막 안 되면 껐다 키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이것이 리셋이에요. 자꾸 보혈로 우리를 덮고 십자가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리셋이 되거든요. 십자가 그 임재에 나아가 보면 힘들었던 게 싹 사라져. 신기하게 왜 예수님 날 위해서 힘들었던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아지니까 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막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 터널 같은 이 기터널 빛이 안 보이는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도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 빛 하나 보고 계속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러분 잠수한 상황에서 그 좁은 빨대로도 살 수 있어요. 몇 시간도 버틸 수 있어요. 2분도 못 버티는 우리 인생인데 물속에 들어가면 그 빨대 그걸로도 버티. 왜? 그래도 호흡을 할 수 있으니까, 숨통은 열릴 수 있으니까.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 자꾸 리셋
백지로 만들어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잘 그려졌나?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아마도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 그 은혜가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더 보여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나의 인생을 볼 수 있는 이 VR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힘듦이 결코 힘듦으로 끝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회개의 무릎으로 백지로 만들어낸 그 사명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는 것은 주님의 역할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의탁하며 우리 주 한번 외치며 통솔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 더 높이십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넘어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 힘듦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마다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비록 이 치열한 삶의 현장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낙심과 그 쓴뿌리의 올라움과 죄악된 연약함의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괴감이 들지만 말씀을 믿고 또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내는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과부의 두랩돈을 아시지요. 전부를 드리는 믿음으로 드린 그 예배자들 축복해 주시고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하셔서 너의 상이 큼이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도다 이 칭찬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지치지만 그 믿음 가지고 함께 하심의 그 신뢰를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희주 예배자들 위해 또 우리의 꿈과 그 비전 하나님의 메타버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